11월의 첫날인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. 곳곳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며 현재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.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해진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낮에는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. 남부지방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. 한낮에 서울이 16도,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7도, 대구는 6도로 출발합니다. 한낮에는 서울이 15도, 원주 16도,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.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절기 입동인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.